치킨에 19,000원 기본 어니언 떡볶이에서 남자친구가 사줬어요. 오늘 많이 우울했는데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바로 그냥 보여드렸죠. 블랙 체리 더스크라는 아이고요. 판매할 아이인데 그래도 소개는 좀 시켜드리고 판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분홍 귀에 흰색 털, 빨간 눈, 회색 눈썹, 처진 눈썹, 밑에 눈지방, 그리고 점 두 개, 큰 거 하나, 작은 거 하나, 혓바닥 이렇게 돼 있는 촉스터랑 악몽스터 이런 애들이랑 똑같은 작가님이 만드신 것 같고요. 색깔만 좀 다르게 내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구매했던 아이는 뭔가 달려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얘는 그냥 심플하게 앞머리 있고 옆머리가 없네요. 그리고 아 춥스터인가 제가 산 건 그거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. 그리고 머리 귀가 늘어졌던 것 같아. 기억이 안 나네.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알 것 같은데. 그리고 블랙, 빨간, 흰색인지 약간 연분홍인지 아니면 하트가 가득 박혀있고요. 밑에는 반반 정도 되어 있는 발부분과 반반. 그리고 여기도 반 정도. 그러니까 얘는 가로로 반, 아니 세로로 반, 세로로 반.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다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색 변화 조합이라 해야 되나? 그리고 옷을 입혀서 한번 어울리게끔 꾸며보겠습니다. 이건 추핑스터고 흰색 분홍 합쳐있는 머리 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네요. 추스터는 없어 아직. 일단 옷 한번 입혀볼게요. 나도 검색해보고 나서 알았다. 귀엽죠?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이 옷도 판매해야 할 거예요. 이쁘긴 한데 딱히 어울리는 건 얘밖에 없을 것 같고 뭔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사진 이쁘게 찍어서 판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새 옷도 입혀봤는데 잘 어울리지만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닌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아이를 입히면 엄청 예쁜 옷인 것 같은데 또 애매하고 엄청 예쁜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옷이네요 되게. 그쵸? 근데 다른 예쁜 인형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? 그럼 보류를 좀 할까요?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린 애가 있을 것 같고 좀 희귀해 보여서 연두색 옷만 팔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새 옷을 보여드리고 싶었어. 케인이 생각보다 작아서 괜찮네요. 너무 컸으면 먹기 불편할 텐데 양이 많진 않아. 1인 세트라서 나 혼자 세트. 드레싱하고 양파는 따로 하더라고요. 놀랬어요. 양파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 따로 주는 거였어. 부어 먹자. 아, 소스가 진짜 가득이네요. 그쵸? 이렇게는 많아. 치킨 양은 적어도 양파랑 소스 양은 많네요. 제가 지금 우울해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. 좀만 먹자.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서 마음이 조금 풀리는 맛인데 문제는 양이 좀 많아서 좀 이게 적어보여도 꽤 많더라고요. 닭이라 그런지 더 좀 쉬다가 먹어야 할 것 같아요. 가루 양이 적고 우유가 조금 적어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 맛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고소하고 맛있다. 이거 초코프로틴인데 얼음이 많이 녹아서 별로 안 시원하고요. 덩어리가 적어서 맛이 별로 없어. 생각보다 맛이 없어. 차라리 이게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다. 귀엽지 않아요. 아 진짜요? 저랑 저기요 마이 포선이 바뀌었어요. 카드 자르는 거랑 돈 이렇게 해가지고